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상황극만 찾아서.
들어봤습니다. 여기 다이어트 부분에 들어가시면 운동이랑 식단이 있는데요. 식단을 이렇게 앞으로 뭐를 먹을지를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지금 제가 먹었던 거고 여기 냉장고 재료들도 적어놓고 있거든요. 아직 다 적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꽉 채워서 유통기한도 저녁 적을 수 있다면 적어놓고 유통기한 임박하는 것들로 이제 식단을 좀 일주일 거를 짜놓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레시피들을 적을 수 있게 또 이렇게 페이지를 넣어놨습니다.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너무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노션이 진짜 좋은 게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정말 이쁘게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글씨체들 다 이쁘게 바꿀 수 있고 아이콘들도 다 이제 다운받아서 올릴 수 있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명언 읽기로 오늘 진행을 해볼게요. 여기에 바로 해도 되는데 저는 따로 페이지를 만들고 싶거든요. 페이지를 만들어서 명언 읽기, 네 이렇게 명언 읽기 페이지를 만들고요. 여기 AI 기능은 스페이스 키,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사랑과는 명언 알려줘를 써보겠습니다.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만약에 안녕 밥은 맛있게 먹었니 이렇게 절차를 다 들려서 적어도 이 문법 수정 절차 수정으로 이렇게 절차를 고쳐주고요. 이어쓰기나 늘려쓰기로
식으로 엄청 늘려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. 제가 글 쓰는데 소질이 너무 없어서 그 상황극을 대본 쓰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짤 수 있다면 너무 편리할 것 같아요. 앞으로 노션 AI를 많이 애용해야겠습니다. 그러면은 몇 가지 명언을 더 적고 영어로도 번역해보고 읽어보도록 할게요. 돈에 관한 명언. Thank you.
Yourself.